연변은 아마 간도 그쪽 지역일걸요? 연변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당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3부 넘어갈게요. 3부는 이제 의열단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의열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김원봉 열사예요. 의열단, 의로운 발을 맹렬하게 실천하는 조직. 그래서 시흥 무관학교 출신의 그 중심 그 인원들이 꽤 있었어요. 김원봉이 단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의열단원의 주 멤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김원봉, 윤세주, 이성우, 곽경, 강세우, 이종아,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유, 배동선, 서상락, 권준 13명이 창단단원이에요. 그리고 이 단장은 김원봉이 맡았고, 의열단 창단 단원은 13명은 광복대까지 단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김원봉하고 윤세주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솔직히 배신을 안 했다기보다는요, 의열단 또는 중국 공산당 활동으로 인해서 1920년대에 다 죽어요. 김원봉하고 윤세주 빼고는 다 1920년대에 죽어요. 창단 멤버들. 그리고 윤세주는요, 일본 쪽으로 배신을 안 했을 뿐이지, 김원봉하고 1940년대에 갈라선 이후 조선 의용군 아니면 이제 중국 팔로군에서 활동하다가 광복 전에 죽어요. 그래서 창단 멤버들 중에서 광복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김원봉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의열단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어요. 의열단의 치명적인 약점은 암살이나 테러를 위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안 받은 거야. 물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가끔은 작전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허술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하려는 사람의 집 앞에서 이 암살하려는 사람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일반인처럼 좀 생각, 활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고 졸아가지고 놓친 적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했던 열사들 중에서 김시현 열사가 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리고 이육사 시인도 의열단 멤버였다고 해요. 의열단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육사 시인은. 자, 그렇고요. 의열단은 공개 조직은 아니었어요.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탓에 정확히 이 의열단 멤버가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비밀 문서가 2010년에 기밀 해제가 됐는데 등록돼 있었던 단원이 2,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도쿄에 상주했던 인원이 50명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1927년까지 체포돼서 처형당한 단원이 700명이었다 그래요. 자, 단재 신채호는요, 1923년 1월에 조선혁명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의열단 선언이거든요. 그렇고요. 당시 이승만이 있었던 임시정부에서 외교일관론이 너무 소득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재는요, 일제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폭력적인 민중혁명에 의해서 일제 타도전술을 내걸게 돼요. 그래서 의열단은 창단하고 얼마 뒤에 지린성에서 근거지를 북경으로 옮겨요. 그리고 단원들은 상하이 지방에서 포섭을 해가지고 한 1924년쯤 되니까 한 70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규식, 김창수, 신채우 이런 사람들은 고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기석의 지원도 받아요. 그래서 1920년 3월부터 이제 핵심 단원들을 핵농대원으로 국내에 잠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정성일부사 이런 걸 폭파작전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꼭 이렇게 마지막 실행 단계에 가기 전에 비밀이 누설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암살 파괴 활동 이런 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1920년 9월 14일에는 박재혁 열사가 부산 경찰서를 폭파했고요. 12월 27일에는 최수봉 열사가 밀양 경찰서를 폭파해요. 그래서 그리고 1921년 9월에요. 김익상 열사가 조선 총독부 청사를 폭파 의거를 하는데 네, 이때 총독부가 좀 타격을 입었다가 나중에 다시 만들게 되죠. 자, 그렇고요. 김익상 열사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나중에 상하이 와이탄 그쪽에서요. 또 의거 활동을 했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순국해요. 그러니까 김익상 열사 보통 의거를 하면요. 그 이후에 체포되거나 자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순국했거든. 근데 김익상 열사는 이 총독부 청사 폭파 의거를 한 다음에요. 다시 또 탈출에 성공해서 중국으로 간 거야. 그리고 상하이에서 의거를 또 하고 죽은 거야. 그렇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폭파 의거는 1926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암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개인 단위로 활동해서 투탄, 폭탄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1926년 1월 김원봉 등의 핵심 요인들은 그 중국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황포군관학교는 중국 국민당의 손문이 세운 학교죠. 손문이 세웠던 그 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핵심 요인들이 그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의열단위로서 활동을 못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황포군관학교에 다니는 동안요. 이제 중국 공산당 출신 교관하고 사회주의 학생들을 만나요. 계속 공산주의를 배우게 돼요. 이제.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상을 이때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제1차 1926년 10월에 이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국민당 군대의 장교가 돼요.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발을 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국공합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27년 8월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난창에서 폭동을 일으키죠. 이때 좀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 의열단 멤버들 중에서 김원봉하고 윤세주 이 두 사람을 빼고 그 의열단 창단 멤버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하고 윤세주는 중국에서 조선 공산당 재건 동맹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만들어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1935년에 민족혁명당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장개석에게 지원을 받아서 이제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돼요.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요. 이때가 되면. 자, 그렇구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의열단 활동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인 한두 명 암살한 것 같고는 이건 독립운동에 효과가 없다. 해봤자 테러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독립운동에 지장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김익상 열사는요.
총독부를 폭파시키고 나서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거사를 하면 잡혀서 그냥 죽도록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열단 멤버들은요, 이렇게 김원봉 열사처럼요, 옷을 잘 차려고 사진을 딱 찍어 놓은대요. 근데 김익상 열사는 조선 총독부를 폭발을 시켜 놓고요, 그거를 살아서 도주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의열단 멤버들이, 걔도 의거 한번 했고, 하늘의 도움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갈 길을 가시오. 했는데, 김익상 열사는, 그럴 순 없다. 난또 하겠다. 해서 이제 상하이 가가지고, 황포강에서, 다나카 대장을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총의 성능이 안 좋아서 의거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카 대장이 맞은 게 아니고 민간인이 맞았어요. 외국인 기자의 아내가 맞아서 죽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영국 기자는 이제 아내를 잃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익상 열사에게 총을 쐈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고 1925년에 순국했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이제 20년 징역을 살고 1943년 6월에 출소했는데, 우리나라 귀국하고 나서 미행하던 일본인 형사가 어디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서 암살했다는 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굴까? 제가 이거 대한민국 이거 100주년 그 서포터즈 그 이제 인터뷰할 때요. 이제 담당 그 직원분이 물어봤어요. 공무원 아니에요? 대행사예요? 담당 그 대행사 직원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고 싶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막 여고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여고생들 막 유관순 열사 그러더라. 실제로 이화여고 출신도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김원봉 열사를 만나고 싶다. 역시 나답죠.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 중에 김원봉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김원봉 열사는 1898년 9월 28일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 1958년 11월쯤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추정이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의열단장,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중앙위원, 민족혁명당 총서기, 조선의용대장, 그리고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 그리고 이제 광복군에서 활동하니까 임시정부 국무위원, 국무부장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았고, 조선인민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뭐 등등을 맡았다가 그래서 인민공화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김원봉이 4살 되던 해요. 김원봉 열사의 엄마가 동생을 출산하다가 죽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아기 낙타가 죽는 산모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김원봉 열사의 아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혼해요. 그래가지고 총 8남 2녀를 뒀고요. 좀 부유한 농민 출신이어가지고 일찍이 개화 시기에 세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서당에서 한문 배우다가 세리 받고 나서는 수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학교, 동아중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동아중학교 교장인 전홍표가
요시찰 대상이 되면서 학교가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 열사는 표충사에 들어가서 병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기의 고모부가 황상규가 대한광복회에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김원봉 열사는 이제 천진으로 건너와가지고 덕화학당에 들어가요. 이때 덕화학당은 독일 사람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김원봉 열사는 일본의 적국인 독일로 가자 하면서 덕화학당에 들어간 거예요. 당시 대한광복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독일 편을 들어야 된다. 하지만 독일은 세계의 무대에서 그 당시 따돌림을 받고 있어서 왕따였죠. 일본이 연합국 쪽에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하고 영국이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서 김원봉 열사는 그 덕화학당에서 일단 중국어를 배우다가 여름방학 때 1917년에 잠깐 귀국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중국이 일본 편을 들어버리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덕화학당이 폐쇄가 되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김원봉의 호는 약살이 돼요. 그리고 1918년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남경 금릉대학에 입학을 해요. 금릉대학은 이제 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였고요. 그래서 영어과에 들어가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파리 강화위에 김교식이 파견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 같은 약소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기들하고 다를 바 없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래 무장투쟁하자 해서 이제 김원봉 열사는 의열단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었고요. 제1차 거사는 밀양폭파 사건이었어요. 밀양폭파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하여간 각종 폭파 운동들을 했는데 결국 그 1924년에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그 윤자혁의 청년 동맹회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의열단 투쟁 노선도 이때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금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의열단은 여기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입학을 하고 여기를 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는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을 하게 돼요. 사기를 졸업을 하고 국민혁명군 장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1927년 8월 난창폭동에 이제 김원봉이 그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김원봉하고 윤세주 빼고 의열단 창단 멤버가 다 죽어요. 그리고 1930년에는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의열단이 부활하게 돼요. 그 다음에 1932년 상하이 사변이 일어난 이후 이제 장개석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남경에 군사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하게 돼요. 1938년 10월 1일 바로 이 부대죠. 이 조선의용대 이거를 창설을 하고 그 뭐냐 본인이 조선의용대장이 돼서
근데 이제 장기석은 원래 김원봉이 사회주의 성향인 걸 알고는 있지만 국공합작 시대이기도 했고 김원봉의 그 친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용대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의용대는 이제 기간 요원들은 중국 육군 군관학교로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특별 훈련을 받고요. 그렇고 1938년에 중국의 우한이 일본한테 이제 포위가 되면서 그 이제 조선의용대하고 국민당이 여기를 퇴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퇴각하는 과정에서 그 네 개의 구대가 각기 분산이 돼가지고 이제 각 지대의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를 하게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9년 그 김원봉하고 대립하고 있던 최창익이 그 국민당 허가 없이 이탈해가지고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화북연안으로 가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 팔로군 있죠. 그 팔로군에 들어가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김원봉은 연안에 있었던 공산당하고 합작을 거부했었어요. 왜냐면 난창폭동 때 중국 공산당한테 토사구팽을 당했었거든. 그래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단체를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1940년에 이제 뭐냐 임시정부가 중경까지 그 이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경에 있었던 조선 의용대하고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40년 9월 17일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면서 이제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석이 이제 조선 의용대 잔여 병력은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라 하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일부 대원들은 여기 합류를 거부하게 돼요. 그 여기 합류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하고요. 근데 이제 김원봉은 이때 한국 광복군에 끼어요. 광복군에 들어가는데 그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계속 갈등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있으면서도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맨날 싸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8월 15일에 광복이 된 이유는요. 이제 충칭에서 중경에서 전당대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대표단 명의로 환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렸고요. 그 좌익쪽은 신탁통치를 찬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 자신이 조선민족혁명당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인민공화당으로 계층했다가 이제 자기가 위원장이 돼요. 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7년 7월에 몽양 여운형이 암살이 되면서 그 뭐냐 좌우합작이 거의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깨져서 박헌영, 백남훈, 허헌 등이 이미 1947년에 다 월북을 했고 김원봉은 이때까지 아직 월북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월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백색 테러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1948년에 방문할 때 김원봉하고 면담을 하려고도 했어요. 근데 그 뭐냐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 와해가 되면서 김원봉이 권력이 약해졌고요. 그래서 김원봉은 북조선은 그리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남쪽 정세가 너무 나쁘고 심지어 나를 위협해서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김원봉 열사는 월북해요. 그래서 월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민공화당 소속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에 참여는 해요. 그 남파 간첩을 훈련하고 파견한 것을 지휘를 했어요. 그렇고 노동부 장관이 됐고. 자, 그렇고 이제 김원봉은요, 그 1956년에 일단은 박헌영이 숙청이 됐고요. 박헌영이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1958년에 그 3월에 김일성 대학 초대 총장도 이때 숙청이 됐고, 김두봉도 숙청을 당했는데 김원봉은 이때까지 노력 훈장을 받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1958년 10월 김원봉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돼요. 그리고 각종 도주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체포됐고요. 그래서 1958년 11월에 중국 국민당 장계석이 사주를 받은 국제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이때 숙청에 나요. 국제간첩이면요, 사형이에요.